가운데 이런 게 또 있을 줄이야.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이렇게 아침을 맞이해 봅니다.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. 매년 느끼는 말이긴 하지만 지난 한 해도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. 2021년 소의 해가 갔고요.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죠. 2022년 이민년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예전에 인사한 적이 있었죠. 동생이 강원도에 살고 있어서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여행을 왔습니다. 2021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봉황산. 동해 왔으니 2022년 새해 일출을 보면서 이번 한 해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소원도 좀 빌어봐야겠습니다. 조금 보고 이쪽은 뭐지? 지양도여서 맨발 입장 했다가는 지금 날씨에 얼어 죽겠다. 10분 정도 올랐나? 널찍한 공간에 운동기구와 포토존들이 꾸며져 있네요. 다시 10분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. 이제 거의 다 왔네요. 저기 정자가 보이는 걸 보니 맞군요. 멋있네. 이곳은 봉황산 산림욕장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. 눈앞에 펼쳐지는 동해바다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. 마치 제게 2021년도 잘 버텼으니 2022년도 힘내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가슴 저 아래서 뭔가가 훅 하고 올라오더라고요. 여기는 강원도 산척에 있는 작은 산인데요.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2년 정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. 2022년 올 한 해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더 좋은 일들만 여러분들께 가득하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봉황산에 올라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행대행가 다니엘이었습니다. 아스타 루에고 안녕.